자, 이슈 오늘 시작하죠.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다.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요.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장관에서 퇴임한 이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또 도청에서 5급 자문관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만나보죠. 이동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지난 2013년부터죠? 13년부터 16년까지 장관직을 맡아서 하셨고, 그 이후에 바로 고향 의성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 9월 5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그 하룻밤 자고, 9월 6일 날 내려왔죠. 하루 만에 내려오셨어요, 바로. 그동안 네. 의성에서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글쎄, 그 뭐 바쁜 생활 가운데 이렇게 미처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네. 또 많지는 않지만 한 3천여 평 농사도 좀 하고. 3천 평 지으시는 거예요, 농사를? 막 그 정도쯤 됩니다. 그거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3천 평이면? 우리나라 호당 평균 경기 면적이 한 4,500평쯤 되는데,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마추어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죠. 아니, 저는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취미 삼아서 이렇게 지으시는 게 아니라 거의 전업농 수준이시네요. 그 뭐 전업농까지는 아니고 흉내를 네. 예. 내고 있죠. 어떤 농사 주로 지으세요? 뭐 동네 할머니들이 막 해보라는 건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벼농사가 한 800여 평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고추, 마늘, 양파. 뭐, 의성 가면은 주로 이 고추, 마늘, 양파인데요. 예. 하고, 대추, 무, 콩, 팥, 뭐, 참깨, 들깨, 땅콩. 아니, 체력적으로 이거 좀 네. 힘에 좀 붙이진 않으세요? 아, 이게 제가 네. 처음 아주 6개월 만에 예. 체중이 한 12-3kg가 빠졌어요. 어이구 세상에 6개월 만에 네 손 마리마다 이게 뭐 관절염 같은 게 오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농사 짓는 분들 평생을 그렇게 일하신 분들의 심정을 조금씩은 이해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힘드시군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지으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2-3kg 정도가 빠질 정도니까 아, 네. 정말 우리 예, 농업인들 대단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제가요 들은 얘기 중에 귀농하실 때 우리 장관님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1, 2, 3, 4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글쎄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예. 괜히 뭐 이 고향이라고 와서 헛바람이 들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스스로 예. 스스로 조심하면서 예. 나를 경계를 하고 싶어서 1, 2, 3, 4 이런 얘기를 했는데 1은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평범하죠. 예. 2는 하루 두 차례 둘에 나가서 일하고 예. 3은 삼시 세끼 그동안 뭘 했던 데 어머니하고 같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밥 먹고 예. 그다음에 4는 내가 나가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말동무나 한다. 이게 뭐 난천에서 쓰는 1, 2, 3, 4라고 제가 떠나오기 전에 대통령께 뭘 도대체 하겠느냐고 그래서 가서 단천에 가서 새로 1, 2, 3, 4를 쓰겠습니다 이랬죠. 새롭게 1, 2, 3, 4를 쓰겠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2는 하루 한 두 차례 정도는 일을 들에 나가서 일하고 3은 삼시세끼 네. 어머님과 함께 밥을 꼭 먹겠다. 4는 네. 사람들과 이제 말동무를 많이 하겠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말동무를 하겠다. 많이들 찾아왔습니까, 실제로? 글쎄, 뭐, 어떤 때는 뭐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과연 그 사람이 거기 있는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엊그제는 정홍원 전 총리님 내외분이. 예. 오셨어요,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예. 농사진들 둘러보시고. 네. 여기. 의성에 있는 사촌 마을하고 하회 마을을 둘러보시고 가셨죠.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근데 혹시 장관 재임 시절에도 뭐 1, 2, 3, 4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뭐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게 1, 2, 3, 4였는데요. 예. 그때는 정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일은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한 달에 예. 일은 두 차례 이상 현장에 가서 두 차례 3은 3시간 이상 머물면서 사람을
사는 사람을 만나자 뭐 이런 게였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하자. 예. 사람들 왜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현장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뭐 그 공무회의 뭐 이런 걸 소화하면서 28만 키로 가까이 뛰었어요. 자동차가 뭐 두 번인가 이게 터질 정도로. 예. 요즘 와서 이래 생각해 보면은 현장에 뭐 답 이야기도 하지만 현장에는 문제가 있고. 예. 그래 뭐 문제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쫓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져왔어.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네. 깊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그렇죠. 답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이 지금,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네, 그걸 현장에 가서 제대로 파악하고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연구하고 그러니까 네. 탁상공론이 아닌 그렇습니다.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을 네. 하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데 이철우 지사하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비슷하네요. 좀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장관님이? 아, 이거 거의 네. 똑같아요 지금. 뭐 어느 부분에서 이제 통하니까 같이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뭐 우리 보통 왜 장관을 지내신 분들 보면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혹시 정치에는 뜻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기회를 좀 엿보고 계신 건지 이것 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정치가 중요하죠. 그 특히 국회 같은 데에서는 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예.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글쎄 요즘 같은 정치 풍토 소위 그 이 뭐 선거의 포로가 되거나 예. 아니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무슨 거수기 뭐 이런 식의 되는 속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예. 생각을 뭐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현장에서 생활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네. 소위 그 나만의 삶, 그런 이제 남은 인생의 어떤 의미 같은 걸 한번 나대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예, 나만의 네. 삶을 좀 찾아보자. 그러시기에는 네. 좀 너무 젊으신 거 아닌가요, 장관님?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2016년에 이제 귀향하시고 한 4년, 만 4년 이렇게 네. 농사를 짓고 네. 계시고 농림부 장관 시절에는 또 농업정책을 또 좌우하던 분이셨는데 네. 실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직접 경험하신 우리 농촌의 현실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확 와 닿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우선 그 농촌이 뭐 이 저는 그 우리 마을에서 제일 그 마을 끝에 있는 집인데요. 네. 저희들 집에서 마을을 내다보면서 좌측으로 보면은 빈집만 세 집이 있고 빈집만 세 집. 우측으로는 집이 두 채인데 독거 노인들, 아내들, 할머니들만 이제 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직접 농사라고 조금 해보니까 정말 이 팔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야 이게 농업과 농촌이 정말 늙고 지쳐 있구나. 네. 그리고 이 지역사회라는 것들도 과거처럼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무너진 지역사회 혹은 그 농촌 뭐 이걸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예. 막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그 평생을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국가정부 연구기관에 있었는데요. 예. 그때 현장을 파악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이제 실제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우리 뭐 이제 고향에 와서 소위 갑이 아니라 을이 돼가지고 예. 그 집행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아 예 당초의 그 취지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있다. 이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참 우리 농촌 현실가 너무 늙고 지쳐 있고 공동체가 좀 해체돼 있는 좀 깜깜한 현실을 보셨군요. 근데 어떤 좀 해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그 해답이 있게 하겠군만 또 저는 그 농촌 살리기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네. 하면은 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다시 좀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방 행정에 있어서 네.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 막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행정 일하는 방식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좀 바꾸자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이 간마기를 좀 낮추고 아, 예.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가 그러니까 같은 그 목적이라도 이게 부처별로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이것이 해각기 예. 쪼개져 가지고 간마기를 쳐서 예. 모두 다들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이걸 좀 간마기를 낮추고 서로 산업 부문 간에도 연계 협력하고 지자체 간에도 연계 협력하면은 예. 비용을 좀 줄이면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16년에 귀향하셔서 농사를 쭉 지어오시다가 18년 12월부터는 또 경상북도에서 5급 자문관으로 또 일을 함께 또 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시면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 네. 그중에 성과라고나 할까요?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도내 주요 사과 주산지들을 연계해서 융복합산업지구를 만든다. 그래서 일명 애플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네. 아이디어를 장관님께서 내셨다고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애플밸리. 아,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네, 예. 우리가 그동안에도 뭐 이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예. 지역개발을 혹은 지역농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예. 여전히 농업은 어렵다 하고 지방은 그 인구가 줄어서 뭐 소멸 직전이라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예. 그래서 생각 끝에 나온 거 고민을 해보니까 지난해 이제 여러 번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이 너무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화양적인 하향식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젝트만 매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전부 다 분절돼가지고 말이죠. 서로 간마기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농업만 하더라도 너무 생산 위주로 농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가공, 유통 이런 거하고 연계가 좀 어려웠고 예. 광역단체는 단순하게 전달하고 취합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기초단체는 그저 선심성, 단기적으로 과시적인 정책을 안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었어야 이 위기의 지방을 이제 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지난해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고 혹은 있는 젊은이들을 머물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생활 환경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경비하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생활권 단위로 네. 귀농 귀촌 이런 그 인구 정책과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산업 같은 산업 정책 그다음 지역 개발과 같은 환경 정책 이걸 좀 연계해서 추진하자.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을 바꿔보자는 건데요. 예. 네, 그렇죠. 애플밸리는 예.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경북의 특화산업이 사과인데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사과가 부산인데 예. 이게 지금 사과 생산이 지금 현재 기후변화도 그렇고 고령화되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또 뭐 다른 강원도 쪽으로 새로운 경쟁지역도 생기고 뭔가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네. 사과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유통, 가공 모두 다 이게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뭐 가공 좀 하고 좀 6차 산업하고 이래도 이것조차도 이제 모두 다가 각자가 개개인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서 무슨 이 바게닝 파워라든지 새로운 기술의 축적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원 정책도 보면은 지원도 이게 뭐 도의 농정국은 농정국 또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다 뿔뿔이 예를 들면 안동사가, 의성사가, 청송사가 제각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예. 이 뭐 애는 애대로 쓰고 그렇죠? 애는 애대로 쓰고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보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사과주산지에다가 사과주산지에다가 생산, 가공, 유통 이런 융복합 이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걸 관광하고 연결하고 예. 개발하고 연결해서 외지 사람을 끌어들여보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예. 활성화하는 거의 그 일하는 방식으로 확 한번 바꿔보자. 이것이 이 위기의 농촌과 지방을 살리는 길이 안 되겠는가. 예. 옛날 같으면 눈먼 돈을 많이 끌어오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법,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 이게 지금 제가 뭐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예.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대 모아서 브랜드 파워, 우리 사과 파워를 좀 키워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예예. 모아지면은 기술 같은 것도 공유를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쓰면은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예예,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모시고 긴 네. 시간 좀 저희가 시간 준비해서 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자 지금은 경상북도 이동필 정책자문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